장소에 천금 카이라반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뭐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리잖아요. 비가 오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아주 기본적인 카이라반 낚시를 이 상황에 맞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해본 패턴을 찾는 방법이나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조항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비가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제 테이라바를 시작해볼게요.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퓨리어스 보론 652 RU의 레프레스 풀솔리드 버전의 6.5피트짜리 모델이에요. 수심은 30m 나오고 릴은 5.8:1 기어비에 합사는 위브론 배트 플러스 0.85입니다. 쇼크리더는 좀 짧게 맸고요. 우선은 스킬을 그린색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바닥 찍고 중속으로 감고 다시 클러치를 눌러서 바닥 콩 찍을 때 서밍을 해줘야 돼. 딱 바닥 찍고 반전.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바닥을 콩 찍고 반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는데, 우선 아침 시간대고 하니까, 뭐, 뜬 개체보다는,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한 세 바퀴, 다섯 바퀴, 여덟 바퀴,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중속으로 시작하고, 상황에 맞춰서 고속이나 저속, 그러니까 느리게 감거나 빨리 감거나 하는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여기 릴링 리트리브잖아요. 로드 끝부분에 헤드에 저항감을 준 상태에서 감안에는 리트리브예요. 근데 이 손목,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거는 아주 불규칙하고 아주 정확하지가 않아요. 등속 감기가 잘 어렵다는 거죠. 손목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을 안 하고 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 팔을 돌리는 방법으로 낚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는 지금 60g 사용하고 있고요. 채비는 이렇게 스키드 그린색에 은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써보고서 아침에 활성도 좋은 조금 사이즈 좋은 청돔을 한번 노려볼게요. 길게 흘리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자 내려갑니다. 딥 카운터가 달려 있어서 이제 원색 기어도 수심을 파악하긴 좋아요. 아까 전에 30m 나왔죠? 이 중요한 거는 바닥을 찍고 빠르게 반전하는 게 33m 나왔어요. 바닥 콩 찍고 늦게 반전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반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등속 감기에 중속으로 감았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몇 번 더 해보고 그리고 이 드랙이 있잖아요. 드랙을 잠그는데 당겨보는 게 아니고 봐봐요. 드랙 푼 상태에서 감으면 안 올라오죠. 풀리고 프리드랙으로 쓰는 것보다는 한 다섯 클릭 잠가서 채비가 올라오고 입질할 때만 풀릴 정도로 그게 아주 기본적이에요. 지금 인천권 이쪽이 지금 한물 정도 죽는 물때인데 물색이 굉장히 탁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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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도 참돔 맞아요. 작은 참돔 작아요. 바닥에서 물었습니다 지금. 바닥 한두 바퀴에서. 그리고 살짝만 숨 볼게요. 생타이고요. 로드는 퓨리어스 버런 652 RUL FS 풀솔리드 버전입니다. 6.5피트고요. 수심은 지금 수심이 한 27m 건에서 반응을 해줬어요. 헤드는 45g이고요. 바닥에서 아주 짧게 입질이 들어왔어요. 잡어처럼. 자, 랜딩할 때는 펌핑, 그러니까 노드를 들어서 올리기보다는 그냥 릴링으로. 로드는 수평으로 놓고 릴링으로 이렇게 드랙을 조절해 가면서 천천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펌핑 하다 보면 바늘이 이제 바늘 구멍 있죠? 입에 바늘 구멍이 넓어지면서 고기가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캐스팅을 했고요. 지금 일제 바다스테이 상황이 바닥에서 아주 작게 한 50cm? 그러니까 보시면 릴링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높이지 들었다 놨다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톡톡톡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서 묻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닥에서 릴링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보여줘야 되니까 릴링을 하더라도 짧게 지금도 건드렸어. 온다 아이씨. 아 지금도 와요. 바닥에서 지금 아주 저속에서 바닥에서 한두 바퀴 감할 때. 그리고 입질이 팍팍팍 가져가는 게 아니고 봐봐요. 이게 들었다 찍고 들었다 바닥 찍고 슬로우로 릴링할 때 퉁 무는 틱 건드려요. 아 당근도 입질이 왔었는데도 제대로 이제 반전하기 전에 제가 한번 아 약간 물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챔질을 했는데 확실히 가져가기 전까지는 릴링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에 팍팍팍 물진 않아요. 아주 지금 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예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렉을 조금 풀어줄게요. 많이 잠가놨기 때문에. 바닥에서 제가 이제 릴링보다 더 천천히 할 수 있는 이렇게 로드 텐션만 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들어 올리는 도중에 틱 거렸거든요. 아주 짧은 입질로. 입질 했었죠? 지금 입질은 하긴 하는데 아주 약해요. 뭔가 이 물정이라든가 물은 이렇게 가는데 도가 지금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물의 방향이 채비의 방향성과 그냥 계속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질이 쫓아오면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기로 온 거 아닌가? 맨 뒤에 분도 입질이 오고 있어요. 거진 대체적으로 지렁이 바다.